안철수 후보도 저와 마찬가지로 단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를 45일 앞두고 있고 후보 등록일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말 단일화가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단일화와 단일화의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합시다.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 그리하여 힘을 함께 합쳐서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그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대위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께 제안드립니다.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감동도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3으로 만들어내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둘째,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셋째,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